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아이쿤의 진공포장기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색상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공포장기, 아이쿤 진공포장기 화이트, 그다음에 핑크 색상이 있고요. 다양하게 드리는 롤, 우선 이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은 화이트부터 한번 볼까요? 화이트 색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 색상, 핑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팩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롤팩은 이 롤이 있어요. 3m짜리 롤 3개. 그 다음에 이거 100매를 드립니다. 100매. 이거를 100매를 드립니다. 100매. 구성은 참 좋지 않나. 예, 이렇게 해서 4만원 후반대. 4만원 후반대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진공포장이 뭐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제품이 우선 디자인부터가 약간 남달라요. 디자인부터가 되게 좋은데 우선 이 롤사 앱에 요거 구성품은 한번 좀 뺄게요. 빼고 나서 제품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테지만 이 진공포장기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챔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챔버가 이렇게 비닐을 딱 넣었을 때 여기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 눌러야지 이게 진공이 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걸쳐 있다, 요렇게 걸쳐 있으면은 이렇게 만약에 걸쳐있다 그리고 이게 딱 눌렀다 그러면 진공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국물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안쪽에 그득그득 차기 때문에 그게 참 불편스럽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이쿤의 진공포장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가 보이시나요? 이 고리가 여기를 딱히 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쓰기가 좋아요. 되게 상당히 편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선은 이것도 이렇게 빼가지고 지금 보시면 모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수동 진공, 진공 밀봉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수동이 돼요. 수동 모드가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식빵 같은 거, 예, 식빵 같은 거 너무 좋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챔버가 여기가 지금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여기가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국물이 좀 있어도 요 밑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국물이 남더라도 괜찮다는 거. 네,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게 지금 요렇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는 열선이 있고 여기 열선 하나에 여기도 열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세게 맞물리면 이게 착 찢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열선이 여기 밑으로 있고 요게 가운데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래서 밀봉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요. 아주 잘 됩니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이거 유선입니다. 무선이 아니에요. 유선. 무선은 한 7만원, 8만원대까지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무선이 아직도 이 진공포장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해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핑크를 여기다 놓고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갱을 영양갱을 좋아해서 이거 이렇게 중간에다 끼시면 돼요. 끼시면 되고요. 이러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웬만하면 요 가운데로 맞춰 놓으시는 게 좋고요. 네, 뚜껑을 닫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진공을 누르면 쭉 되죠.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수동 진공은 이런 게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진공 밀봉을 누르면 알아서 진공이 되고 그 다음에 밀봉까지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고기 정육점에 가서도 고기 살 때도 캠핑 갈 거라 그러면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불이 꺼졌죠? 불이 꺼진 게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이렇게. 네. 대박. 여기 보세요. 여기 완전 찌그러진 거 봐봐.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 다시 쓰실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해보니까 제품은 좋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밀봉을 한번 해볼게요. 밀봉만 우리 어머님들이 또 많이 쓰시는 것 중에 밀봉이 있으니까 이렇게 닫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버튼이에요. 요거 밀봉만 딱 누르면 이제 뭐 따로 소리는 없는데요. 이 진공포장기는 이거 진공팩 있죠? 이게 특수필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 가운데 있죠. 여기는 하나는 그냥 투명필름이고 한쪽은 이렇게 공기가 나갈 수 있게 공기길이 있어요. 공기길이. 그래서 이쪽으로 공기를 쫙 빼면서 밀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됐죠? 그 양옆에를 누르시면 됩니다. 양옆에 딱 누르면 요렇게 올라가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요. 예? 이렇게 너무 좋죠? 너무 잘 만드셨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여러분들 받게 되시는 요게 100매짜리 구성이고 그 다음에 3미터짜리 롤도 있습니다. 한 번 또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요 고리? 요 고리에다가 잘 여기 고리에다가 잘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고 그냥 여기를 빵 누르세요. 그럼 뚝뚝 소리 나죠? 보시면 수동. 이야 기가 막혀요. 그리고 자동 진공. 그러면 여기서 밀봉까지 완전히 그냥 딱 끝이 나서 나옵니다. 좋아요. 지금 4만원 후반대로 제가 K쇼핑에서 런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 때 진공포장기는 명절에 주로 나가거든요. 딱 보시면 아유 뭐 그냥 예 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지금 진공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고객님 또 다른 것들도 물론 잘 됩니다. 뭐 두부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색상은 화이트와 핑크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명절에 약간 이제 음식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공포장기는 필수시니까요.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